어떻게 오셨어요? 대구에서 김장국집 보러 왔어요. 대구에서 몇 시에 오셨어요? 아침에 9시에 왔어요. 9시 출발했어요. 네. 김장국 매력? 다 좋아요. 다 남자답고 사랑스럽고. 안녕하세요. 어떻게 오셨어요? 대전에서요. 대전에서 오셨어요? 몇 시에? 아침 일찍부터요. 왜 좋아하세요? 사랑스러워서. 언제부터? 몰라. 저희 부산 경남 팬클럽이고요. 데스틴이라고 합니다. 김정은씨 매력 포인트! 전부 다. 어떡한 콧날! 어떡한 콧날이야! 예쁘소! 맞아요, 맞아요. 다음 노래 네, 들려드리고요. 네, 또
노래를 너무 계속 불렀죠? 아니요, 말을 너무 길게 하지 말래요. 네. 오늘 뭐 순서가 좀 많이 있다고. 네? 네? 아무튼 오늘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.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오늘 또 오시는데 굉장히 또 많이 오시지 못하실까봐. 네? 죄송한데요. 한마디도 못 알아듣게요. 전국형에 대한 사랑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. 네, 아, 정말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. 네, 농담이에요. 사무실인 줄 아는 사람 참 많아요. 네, 종종 씨가 저희를 너무 많이 도와줘가지고.
스텝이나 알아서 준비했어요. 네. 사실 뭐 오늘 너무 고마워요. 근데 팬들도 많은데 제가 막말 한번 할게요. 예. 니 콘서트니? 왜 뛰어내려가? 나는 뭐 못 뛰어내려가서 안 뛰어내려갔는데. 작년 콘서트 때도 늦게 와가지고 저기 왜 뛰어내려가냐고 이분들. 개념 없는 동생을 둬서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릴게요. 정말. 제가 개념이 없어요. 죄송해요. 제가 뭐 이런 콘서트를 해봤어야죠. 저는 뭐 김종국 형님 팬님 내 팬이고 내 팬이 김종국 형님. 아 죄송해요. 이러봐 여러분 마음 뺏으러 왔다니까요. 얘가 오늘요 옷 입는데 두 시간 걸렸어요 진짜로. 아니 오늘 시상식가요? 네? 버리도 오늘 1월 10일 날인데 미용실 가서 하고. 아 참 정말. 이게 100만원짜리라고 저희한테 자랑하는 거 있죠? 아, 소리가 들려갖고 왔어요. 시상식도 못 나갈 것 같고. 근데 자기 콘서트도 아닌데 이건 아니잖아요, 그죠? 하나, 둘, 셋. 이건 아니잖아! 아니, 뭐, 아니, 내가 솔직히 종국이 형이 뭐라 그러는데 참겠는데. 아니, 형들은 뭔데요? 자기는 하나 여기 초대받은 거 똑같으면서. 종국이 형 마음을 대변해서 하는 거야. 하여튼 여러분들 그 종국이 형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고 힘들 때 정말 버스될 수 있고 같이 종국이 형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계시길 바라겠지만 말이죠. 어떻게도 원투 이제 차차 팬이 생겼고 MC봉도 그 TV랑은 다른 게 이게 별로 싸가지 없진 않아요. 많이 아껴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